이번에는 네.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님의 요즘에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네. 속마음이 어떤지. 무섭죠. 당연히 저기 청와대 계신 분들이 다 출지 우리나라 역사상 다 가셨잖아. 저기 깜빵인지 교도소인지 큰 대왕방인지 몰라도 잠자는 게 편하지 않으실걸요? 아 그래요? 아 왜냐면 겉은 웃고 있겠지만 속은 굉장히 무서우실 거야. 또 간다 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? 저는 쉽다. 왜? 할 때 너무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지금도 끝나고 난 데서 그거 하고 있으니 자기는 뭔가 그렇게 뭐 자숙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마음이 항상 안절부절하실 겁니다. 그래서 아, 그래요? 당연히 간다는 걸 가고 난 내가 볼 때는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죄송합니다. 감옥 간다? 네. 글로 간다. 갈지 당연히 알고 있을지 자기 스스로가 내려놓고 기다리시지 않을까 싶은데. 안 가지나 간다? 나는 간다. 선생님 간다? 나는 갈 것 같아요. 너무 많은 걸 많이 이렇게 해놨잖아. 왜 그러지? 왜냐면 너무 그분이 계시는 동안 그분도 뭐 탄핵이 되는 안에는 막 말도 많았잖아요. 있으실까 없을까. 네. 근데 정말 그분이 계시는 동안 너무 안 됐기 때문에 난 내가 볼 때는 간다 한패도록게. 난 가실 것 같아.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마음을 다지고 내려놓고 있지만 언제 누군가가 진짜 이렇게 수갑을 차고 갈지 항상 내가 볼 때는 기다리지 않으실 것 딱 싶습니다. 어쩔 수 없죠. 그것도 가는 것도 자기 운이시고 안 가는 것도 자기 운명이겠지만 난 간다고 봅니다.